퇴임을 앞둔 김진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자신의 3년 임기를 돌아보며 기관의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하고 간다고 자평했습니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요한 과제는 초대 처장으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제기된 수사력 부족에 대한 비판, 인력 유출, 조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 처장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오해가 많이 있다며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처장은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공수처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이라며 절차 내에서 좋은 후보가 선정돼 후임처장으로 훌륭한 분이 오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